까지 저 한남동에서 출발해가지고 경부선을 타고 쭉저 부산 구수동 거기 부산 그 들어가는 입구까지 톨게이트 들어갈 때까지 고속도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요 큰 육중한 불 붙들기 지나가가지고 지난 여름에 장마 흙수기로 쏟아가지고 이미 다 파열했어. 그런데 구간 구간 차가 막히는 줄 사고 난 줄 알았더니 땜빵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 건물도 지금 낡으면 이 세월이 가면은 부식이 되잖아요. 페인트칠도 이렇게 이 그림 뭉텅해지고 이 세면도 부식대가 떨어지고 지금 봐봐요. 응? 그렇지만 이 철골 고주가 기둥이 쓸만하다 그러면 네 모델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네 모델링 안 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손 못 대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가 뜨끔하면 갑자기 심장이나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아니 어저께 며칠 전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한 미진한 성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딱 회개하고 해결받으면 시원하게 내려주는 놈이 있습니다. 아멘. 예.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장장이시고 우리 주인이시고 로드고 킹 진짜로 짱왕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면은 그 은혜 보장에 나가면은 못 고칠 병이 없고 터치 컨셉해 주시면은요 우리는 대박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참 종이하고 살아가는 유주신 목사님 이런 크고 비밀한 것을 이 주어줄 때는 이 발이 닳도록 한 달에 신발 한 달에 신발 일주일에 하나씩 닳게끔 해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이 복음을 마지막 숨 몰아쉴 때까지 이 삶에 감당하라고 이 저를 만나고 여러분 같이 협력 동력하고 동행해 주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소홀히 안 하면은요, 행자가 열어봐야 동갑, 그 집을 안 놓고, 성인들 살아내기 하시고, 힘들어 지켜야 한 것처럼, 이, 우리 같이 떡떡 똘똘 묻혀가지고, 잠잠한 영혼, 어두운 영혼, 어딘가 길인지 몰라가지고, 헤매는 분들에게, 이,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영적인 나침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좋았고, 힘이 좋았더라, 성자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예. 예수님도 제가 처음에 멘트할 때 무슨 강의 1년차 인자 3세를 때는 그건 몰랐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함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계시만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땀이 흘렀는데 핏방울이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쩔어지면 시크하면 절절하면요 그렇게 된대요.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른 법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큰 전면에 신문 전면에 이효성 목사의 지상 담당을 해가지고 이 글로 강의를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고심점사 간절했던지 땅방울 옆에는 핏방울이 되셨다. 그래서 생애 가운데 공생애 가운데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없다.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강원도 바닷가에 조그만 어촌에 개척의 목사님이 지나갔다가 넘어왔어요. 웃은 목사입니까? 예,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부족했는데 웃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한 번도 웃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가슴이 얼마나 철렁하니. 그래서 누가 보면 10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성령으로 기뻐하사 십자가를 감당했던 거예요. 아멘. 성령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삼일째 하나님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은하하셨고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그 성취하시고 지금은 이제 성령 시대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도 읽으니까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고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누가복음 10장 21절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가 나를 보내신 그분 그를 기쁘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나를 홀로
왕따시 위지 않고 늘 항상 빌드 주셔서 어이구 잘한다 그래 저래 저래 어이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예수 예수님도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뭐 성령은 뭡니까? 성령도 성령 열매 가운데서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랜 참과 자비, 양세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두 번째 희락 희락이 뭡니까? 희락 아, 그림을 그렇게 해 내가 뭐 알아보면 되잖아. 희락 기쁨이 절고 올라 인생은요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 천국에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쁜 것은 뭡니까? 우리 조금 식사했잖아요. 밥 먹는 거고 밥만 먹고 삽니까? 후식을 먹어야 돼. 제가 이 시대가 보면은요 우리 조상님들이 못 드신 커피를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다 드시는 요량으로 꼬꼬마나 커피 밥값보다 더 비싸. 커피 한솔이 민족의 후손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커피 안 먹어요. 왜? 저 사견이고 저 개나이고 저 막 개 구름 결승이라고 하는 커피 먹으면 커피가 파예요, 빨개요, 시커매요. 시커매요. 그러나 시커먼 거 절대 안 먹습니다. 오전에 그래서 찾아 먹어 기분 없이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기를 내게 보이리니 주 우편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되어있어. 그래서 사람은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못 사는 거예요. 환경, 현실, 열악하고 문제 있고 뭐 그거는 살아야 되는 문제 자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동을 심판에 당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감동을 시험 당물 흐렸지 않으시고 심을 당할 쯤에 그래서 나는 그저 성령 충만한 그 교회 가서 배운 거 그 분이 샤라샤라 대발 우리가 샤라 대발 큰 문제를 큰 분이 참 문제를 이루어 우리 샤라샤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하니까 청년이 많은 교회 가니까 맹랑한 청년이 손을 들고 아이 무슨 목사님 그거 이론만 하지 말고 진짜로 한번 개인기를 보여달래. 야, 그래서 내가 또 신간구제 얼음이 돼가지고 나도 옛날 들어볼게 있거든요. 내 차가 얼마나 빠릅니까? 옛날에 12열차 부산역에서 진역에서 밤에 그 제진역에 6시에 출발하면 용산역에 12시 아침 8시 있어. 12열차가 있었어. 요새는 그냥 수순나 그냥 저기 서울에 가면은 KTX, SRT가 있어가지고 부산 나와버렸어. 부산 도착하니까 제일 먼저 반겨주는 것이 뭡니까? 갈매기야. 이것을 갖다가 내리 살아있을 때 백남봉이가 자기 집에서 이제 연습한다고 예, 자기 부인은 리모컨 가지고 테레비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밑에 새끼가 따라간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남의 부인이 여보 아, 내 앞에 내가 머리가 살아 어지러우니까 저 옆에 반대가 살아고 그러면 그래도 백남봉이랑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당신 꼭 그렇게 해야 밥 먹고 사냐? 그러니까 계속하면서 나는 이렇게 밥 먹고 산다. 그래서 부산 그 영도 딸이 저 동네사에 모이는 영도 앞에 그 정도 대구에 있단 말이죠. 올라서 싹 밑으로 내려보니까 배도 여러 가지 배가 있잖아요. 이행용 배가 있어. 엄청하고 혼자 고기 잡고 혼자 뭐 기름 뭐 정비 다 하고 그런 작은 배가 있어요. 이것은 가벼워가지고 얼마나 철삭되는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한 10명 정도 타는 배 있잖아요. 갑판장도 있고 선장도 있고 조타수도 있고 밥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10명이 타는 배는 그래도 좀 무게가 좀 있어. 근데
죽지도 안 돼. 나 이거 나도 거울 앞에서 말이 막 연습해가지고 왔는데 우찌다리 꽂아놓은 보리 자체가 뭡니까? 시체이고 뭐야 내가. 살아있으면 웃어야 됩니다. 웃어야 됩니다. 그래도 이 까불고 있는 분들 웃음하고 연수가 됐나 왜 그러니까. 그런데 큰 1만 5천 돈배가 있잖아요. 아 콘테이너가 숙적이를 싣고 좀 태평양을 건너가 대서양을 건너가 그 배는 박수도 안 치네. 여러분 금강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세요. 웃으세요. 발도 구르세요. 배도 두드리세요. 어디 가서 요양원에 가가지고 이 가니까 배나 배나 할머니가 아따 웃으면서 되게 징그럽게 웃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절극에 죽을 수다 얼음장 떼버려서 가서 그 남진분이 지금 장모님이신데 그분이 어디 공연에 가가지고 말이야 저 프로 저우니 그러니까 앞에 극성 배 아줌마들이 말이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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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그 노래 부르고 나서 다음 곡을 뭘 부를지 잊어버렸대. 그래 저도 그 아 웃음 강사 되게 징그럽게 웃네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얼음 돼가지고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때 급한 급한 대로 하나 앞에 엎드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아 급하구나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 아 그 내용 기도하고 나하고 사는 것입니까? 내가 조금 바꿔줄게. 좀 기다리라. 자꾸 응답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빠져나갈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감동이 딱 되는데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그러신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목사지만 그래도 그냥 바닥을 치가지고 신령이랑 깔아줘가지고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 안 계시고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어서 내가 15층 올라가 떨어지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사랑은 관심이라고 저 앞을 지나가는 선배 목사님이 제 어깨를 툭 치면서 응? 목사 지금 무슨 고민이 그리 많아? 제자 고민을 다 안고 사는 것 같네? 그때 좀 웃으라 웃으라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때부터 웃었더니 여러분 앞에 웃음 강사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200명이 되는 그 노인들 휠체어 탔지 침대 뜨고 왔지 그 아무 그런 분들 가운데 이제 이분이 200명 900명 빼놓고 이분만 아 웃음 강사가 되게 징그럽게 웃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할 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님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피할 말을 제가 대신 했단 말이죠. 이분은 지금 당신이 무슨 말 했지도 몰라. 우리 조현병 환자나 치매 어르신들이 24시간 거기 묶여 있잖아요. 재능이 있을 때 있어요. 예? 치매 걸린 어르신이 치매 그 상황이 있을 때는 며느리 보고 엄마 밥 줘. 아이, 어머니 밥 들었잖아요. 안 줬었냐? 나쁜 엄마야 밥 줘.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정신 돌아오면요. 아이고 나 수발 든다 고생 많지. 그래, 우리 딸도 원하는 것을 해주니 고맙다. 아가, 그래서 고생해 주니도 돈도 그래서 얼마 주면서 잠깐 살 때 못했어. 이게 정상적이거든요. 이래 밥도 안 줬네. 아, 개뭐야 하면 이렇게 하면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분들은 아 내가 그렇게 멘트하니까 저도 얼마 전까지 심리 깔아지고 막 그냥 살기도 재미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선배님 그 말씀이 하고 와가지고 웃었더니 불과 몇 개월 안 됐어. 그러니까 듣는 그 멘트를 듣는 모든 어르신들이 아 얼마 전까지 저 양반이 저 웃음 강사 저 목사님이 저를 삼켰는데 그때 그 시로부터 이렇게 웃었더니 아 무슨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앞에 왔네. 그러니까 처음보다
목사님이요. 강대상에서 딱 보면은 누구 집에 쌀 걱정하고 집 나간 딸내 걱정하고 막 남편이 속썩이고 그런 거 다 걱정하면서 못 말리게 앉아있을 뿐인데 심리가 직접 예배 안 다녀요. 집에 집중 안 하는 분들이 보인다고. 이걸 막 그 이뤄줘가지고 그렇게 보이죠 목사님. 그렇습니다. 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 신앙은 경선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삶 가운데 하는 일마다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200천원도 돈이 없어도 약간의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옷도 있어야 됩니다. 물도 있어야 됩니다. 또 뭐가 있노? 그러니까 옷도 있어야 되고 보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 있는데 이거 하다 보면 나와. 하박국 선지자를 보게 되면서 하박국 3장을 보게 되면 있잖아요. 감람나무에 암송 해보세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밭에 포도밭에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에 열매도 없어. 그 다음에 밭에 식물도 없어. 우리에 양도 없어. 양간에 소도 없어. 이게 지금 말해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 돌아보니까 옛날에 집도 사람이 안 살면 갑자기 흉과 폐가가 된 것처럼 그런 땅에 돌아왔으니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것은 보람이 없는 거예요. 보람. 사람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월급쟁이가 월급 받는 분이 직장에 한 달 동안 내내 다니는 것은 뭡니까? 월급 봉투 받으려고 말하는 거야. 그게 없으면 쌓이고 봐봐요. 이 대못 하고 막 나다나는 거잖아요. 포도밭에 열매가 없다는 거, 물이 없다는 거, 물이. 그 발생 지역에는 식박한 땅을 돌짝 받으러 개간해가지고 우리는 저 영동에 가면 포도나무 2m 이상 커요. 그런데 측방한 땅에 감수하게 짓고 측방한 돌짝밭이다 보니까 포도나무 키가 보통 80cm, 70cm에서 열악한 가운데 절멸을 맺는 거예요. 감수량이 적으니까 연중 감수량이 적으니까 마실 물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포도밭에 포도가 없다는 것은 마실 물도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이렇게 열매가 없다는 것은 보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밭에 식물이 없다는 것은 양식이 없는 거예요. 양식. 아무거나 못 살잖아요. 특별한 은혜로 제 아는 우리 김무식 목사님이서 그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9번 했다더라고. 그래서 저도 치아 나쁘지만 그분도 이빨이 하나도 없어. 아 치아도 옛날에 뭐 오복 중 하나 했지만 이게 있어야 갈비도 먹고 뭐 그렇죠. 우리의 양이 없다는 것은 옷이 없다는 거네요. 옷이. 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나무가 무성치 못하는 건 건강이 없다는 거예요. 건강이면 다 있는 거예요. 매일 읽고 무슨 뭐 그거 읽어도 일부분 읽는 거고 건강을 잃으면 됩니다. 그래서 체력이 영역이다 이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없다는 것은 재산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시골의 농촌에서 저도 고향이 경남 함안군 공부면을 저리 뜬납부락인데 1556번인데 그때는 전부 다 새마운동하기 전이니까 이 집 앞에 늪 호수가 있어요. 가까이서 오면 그렇지 않은데 멀리서 오면은 초가지붕이 물에 둥둥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이네 해서 뜬납부락이라니까요. 거기서 살고 지낼 때, 클 때, 가난한 사람이 재산을 일구는 방식이 뭐냐. 처음에는 토끼를 오일장에 가가지고, 암놈 수둥을 사가지고, 그러면 이게 20일 만에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그 사온 그 몇 배 더 뺄 수 있는 그
엄마하고 아빠는 날 믿고 올증해서 팔아요. 그 다음에 닭을 사가지고 와. 그 다음에 팔 시간 가게에서 돼지를 사가지고 와. 돼지를 사가지고 나가서 우리 계속 팔 빼면 조금만 송아지를 사오면 그래도 분농지폐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재산을 읽으세요. 대구에 있을 때, 아니, 있을 때가 대구에 사는 사람은 사과 나고 몇 그릇만 있어도 아들 서울 유학을 보냈어. 제주도에 있는 사람은 밀감 나무 몇 그릇만 있어도 육지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때 그렇게 살았다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모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네. 응? 주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내가 다시 말해 기뻐하라. 이 말은 무슨 목사식으로 표현하자면 주 안에서 웃으라 이거예요. 아, 네. 응? 다시 말하지 웃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중에 숨쉬고 숫자 막 웃어야 돼요. 하루 동안에 건강한 분이 숨을 몇십 번 쉬신 줄 아십니까? 그것도 계산하면 한 점이고. 그런데 내가 목차를, 이게 목차를 내가 저도 깜빡하게 내 목차를 들고 나왔어. 예. 사인을 주는 바람에 내가 안치겠습니다. Excuse me, I am sorry. Please stand up. 아, 영어 잘하지? Please stand up. 아, 일어나라, 이 말이요. 못 알아보고, 한번 일어나시라고. 네, 끝나려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 제청하고 마치려고. 여기, 봐봐.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 옷을 막으려 갔다가, 하, 임자막 마음 열린 곳에 가면은요, 50분 하고 10분 일주일 해야 된다니까? 원래 30분밖에 안 했어, 내가. 양보를 많이 하고. 예. 그 준비 그러면은, 다른 데서는 아싸비 하는데, 여기서는 아싸, 그게 뭐냐?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요. 노래방에서만 아싸이 하는 게 아니고, 자, 아싸 하면 안 되고, 그 준비 그러면 주목을 쉽게 지면서 자신에게 하나 앞에서 독대하고 고백하는 것이니까, 그를 표. 네.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그 준비! 할렐루야! 따박따박 뛰어서 말할 테니까 따라 하세요. 기도 응답 늦다고! 기도 응답 늦다고. 아. 못 알아먹네? 사투리라 저는 못 알아먹네. 아, 그, 동양말이면서 뭐 그래? 다시 건지 봐. 경남이 뭐라지? 저도 치아를 갖다가 치과에 좀 막혀놨어요. 그래서 좀 세고 있습니다. 잘 알아들으세요. 구호 준비! 할렐루야! 기도 응답 늦다고! 기도 응답 늦다고! 삐지지 마시고! 삐지지 마시고! 미리 감사하면서! 감사하면서 입이 귀에 걸리도록 입이 귀에 걸리도록 10초만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37개 있는데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내 주머니 돈 없다고! 내 주머니 돈 없다고! 기 죽지 마시고! 기 죽지 마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다! 부자다! 생각하고 믿고서! 생각하고 믿고서! 박수 치면서! 박수 치면서! 15초간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이 숨을 한번 쉰 숨이 공기가 다 나가서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 새치기가 한번 더 쉬고 끝까지 웃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준비 할렐루야. 사방이 막혔습니까? 사방이 막혔습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이걸로 잘해야 됩니다. 뻥 하고 뚫린 것을 믿고서 약하다. 뒤로 자빠지면서 뒤로 자빠지면서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상으로 웃음 강의 마쳤습니다.